아멘.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또 예레미야 말씀 본문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얼마나 클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이 말씀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영어로 rejoice are glad 그랬더라고요. 기뻐했습니다. 뭘 기뻐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급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랬어요. 타작하는 송아지같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보면 그 타작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존중하기 위해서 타작을 하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동물이지만. 그래서 입에 이렇게 보통은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망으로 탁 뒤집어 씌우는데, 타작할 때는 그걸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조금 타작하면서 조금 먹을 수 있도록, 조금은 그래도 맛은 볼 수 있도록 입을 열어놓는 것이 이제 구약에 나온 율법이고 또 그 당시에 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타작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맛보라는 의미이지, 그거를 난장판 만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송아지가 그거 좀 먹으라고 맛만 보라고 입을 터놨더니 이 송아지가 타작마당 전체를 헤매고 다녔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발로 굽으로 이 타작마당 전체를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됐죠, 사실은. 그래서 6절에 보면, 어제 말씀에 보았지만,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곁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초, 쉴만한 물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산과 언덕에서 헤맸습니다.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늑대가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근본적인 이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너 마음대로 그냥 약탈해버리고 너 마음대로 괴롭혀버리고 그걸 허락한 것은 아니었는데, 바벨론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학대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한참 뛰어넘어서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마음껏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하고 또 어제 7절 말씀이 거의 같지요. 어제 7절 말씀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 아니냐. 너희 하나님께 범죄해서 너희가 벌을 받는 거고 그 벌을 지금 우리가 대신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을 해버렸던 것이죠. 괴롭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책임을 추궁하시고 너희가 큰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12절에도 보면 광야와 마른 땅 같이 될 것이고, 네. 그 화려한 바벨론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16절에 보면 파종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낯을 드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완전히 정말 바벨론이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로마도 흔적이 있고 뭐 아수르도 흔적이 있고 페르시아도 흔적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흔적 찾기가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초토화되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성토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원래 성터는 남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 그 정말 돌이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벨론도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폭압하고 억압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면 괜히 얄미워요. 내가 말씀 볼 때, 말씀 보지 못할 때 누군가가 말씀을 보면 괜히 걔가 말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참 사람 마음이 묘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 행동이 교만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자체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큐티를 혹시라도 못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하게 여러분 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는 교회에서도 또 어디에서든 동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 열심히 주를 향하여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내 형편에서 보면 왠지 별난 것 같고
왠지 뭐 조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이 너무 과격하게 튀어나와서 세력이 되고 힘이 되고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연약한 점을 막 공격합니다. 뭐 목회자들이 문제고 교회가 이것이 문제고 뭐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신앙생활 안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교회가 이랬고요, 이렇고요, 이렇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안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소유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며 가야 합니다. 부족한 건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못해도 격려해 주셔야 하고, 또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해 보려고 애써야 하고, 또 말씀 보려고 애써야 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또 서로의 장점들을 하나님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20절 말씀이죠. 성도님들, 이런 재난이 다 지나가면 바벨론이 흔들리고 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밑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처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열방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데 다른 민족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서야 하고 또 목회자가 서야 합니다. 또 킹스턴 한인교회가 이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고 소망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도님들, 목회자들을 세워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 붙드시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킹스턴 한인교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좀 더 보태고, 말씀으로 좀 더 보태고, 우리의 헌신을 좀 더 보태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나의 허물로 여기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채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있는 힘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게 문을 열 때 안전하게, 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이 영원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삶의 초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또 비록 지금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마음 우리 함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드려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서고 예배가 서고 기도가 서고 말씀이 세워짐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